이 제품은 5온잇이라는 컨셉으로 이번에 나왔고 언디핏의 로고인 5 스트라이크를 나타내는 의미로 다섯 가지의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가지 소재는 평범한 소재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소재로 이 스네이크 스킨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소재도 언디핏과 관계가 있는데 언디핏의 창업자 중 하나인 에디 크루즈가 2009년에 나이키하고 작업을 했던 이스트 대 웨스트 팩에 사용된 그런 소재입니다. 덩크 제품에 사용된 컬러와 소재를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언디핏 에어포스 1입니다. 신발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미지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가 예쁜 신발이 있고 그리고 실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신발이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은 이미지보다는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스네이크 패턴인데 패턴 중간중간에 검정색이 들어가 있어서 밝은 느낌이 전혀 없고 분리된 느낌이 없습니다. 완전 일체감을 갖고 있고 이미지 봤을 때 저 두 가지 컬러 굉장히 눈에 거슬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덩크대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2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언디핏이 기존에 나이키하고 작업을 했던 제품들을 재해석한 그런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컨셉으로 6월에 먼저 발매를 했었고요. 그 컨셉 같은 경우는 페이스오프라는 컨셉으로 덩크 제품을 가지고 에어포스 1으로 그리고 에어포스 1 제품을 가지고 덩크 제품으로 재해석을 해서 발매를 했고 그리고 이 제품이 5온잇이라는 두 번째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데 언디핏의 로고인 5 스트라이크를 나타내는 의미로 다섯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가지 소재는 평소 나이키에서 뭐 덩크나 포스에 사용되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한 소재가 지금 이 뒷부분하고 수우시에 사용된 스네이크 패턴인데 뭐 나이키에서 평범하게 만들어지는 덩크나 포스를 이 언디핏이 같이 콜라보를 하면은 좀 더 새롭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스네이크 패턴 같은 경우는 언디핏의 창립자 중 하나인 에디 크루즈가 2009년에 나이키하고 작업을 했던 이스트 대 웨스트 팩에 사용됐던 그 소재입니다. 그때 제품을 보시면은 덩크 제품에 사용된 소재와 컬러가 지금 여기 사용이 됐고 이수우시의 대비가 되는 블루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같이 나왔던 덩크 제품을 보면은 에어포스 1에 사용된 소재와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제품 뭐 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세 번째 컨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약간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 누벅 소재 역시 컬러는 같습니다. 그레이 계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의 가죽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부드럽고 연한데 지금 이 부분 컬러가 약간 어두운 베이지 좀 탁한 쉐일 컬러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브릭 소재도 옆에 가죽과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드솔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고요. 아웃솔은 옐로우 계열입니다. 이 제품 혀 부분을 보시면 언디핏의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듀브레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 지금 언디핏 로고가 있는데 이거 이미지 사진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실제 보니까 완전히 쑥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살짝 눌린 느낌이고 그 위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거를 살짝 눌러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깔창을 보시면은 덩크 대 에어포스 1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 1 같은 경우에 끈 리본 안 보이게 신어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한번 신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정 사이즈 신으면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뭐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